시작해볼까? 어, 뭐, 얘 좀 봐라, 얘 무슨 일이 있었길래 머리 잘랐대? 어, 어, 뭐, 또 얘 좀 보라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이 바뀌었어. 왜 그랬대? 궁금해 죽겠네. 왜 그랬대? 말해 봐봐 좀. Let me put it down another way. I got a boy, 멋진.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내 맘 다 가져간. I got a boy, 멋진. I got a boy, 착한. I got a boy, handsome boy, 완전 반은 나 봐. 언제든 네가 되면 내 편이 돼주고 기기 감사합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그러세요. 아, 네. 조만조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공연 보시다가, 아, 내가 자네들보다는 조금 더 잘 칠 수 있다. 그러신 분들은 바로 뒤로 오셔가지고요. 예, 말씀해 주시면은 또 바로 무대에서 추실 수 있게 저희가 음악이나 준비해드리니까요. 네, 맞습니다. 굳이 뭐 그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꼭 한번 추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한 번씩 올라와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타이밍에 올라오시면은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타이밍에 혹시. 니네 세 명 이제 가자. 갈까요? 한다고 어디? 했잖아. 어, 가야죠. 한다고 했으면은 가야죠. 가자. 진짜 안 할 거야? 나 5초 줄게. 진짜 안 할 거야? 그러면 나 공연 끝날 때까지 안 부를 거야. 오. 한다고? 와, 그럼 빨리. 뭘 와야? 너 박수 치지 말고 너도 같이 와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너 어디 학교라 그랬지? 안 알려준다고? 어쨌든 너 유튜브에도 영상 막 돌아다니잖아. 얘 춤춘 거. 빨리 와,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이렇게 기다리시면 안 돼요. 네, 박수를 한번 주시면 돼요. 네. 주시면 또 우리 친구들이 아, 춤을 좀 이렇게 또 이제 춰준다고 저희가 좀 쉴 시간을 또 이제 또 네, 여러분. 그리고 저희 말고 이제 일반인 친구들이 나오면요. 그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나쁜 말들 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너 채팅 부탁드릴게요. 그 저희 말고 일반인 분들한테 좀 안 좋은 말을 하시는 분들은 매니저분들께서 바로 강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고하지 마세요. 그냥 강퇴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맞습니다. 좋았어. 그러면은 이제 우리 좋았어. 친구들이 어떤 춤을 출지 몰라가지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춤을? 야, 근데 너희 되게 느긋하다. 예, 올라오세요 빨리. 되게 예, 느긋하네 이 친구들. 저희가 이제 실시간을 또 벌어주느라고 우리 친구들이 천천히 올라오는 중입니다. 비나 빨리 와야 된다. 와 빨리 왜 안 와 빨리 와. 예, 이제 너 토요일날 막 되게 잘 추잖아 빨리 와. 예, 잘 추요. 예, 저도 봤어요 방송에서. 빨리 이렇게 야 이렇게 시간 끌면 안 돼. 빨리. 아니 빨리 세 명 같이 추세요 빨리. 와. 아유 박수 한번 주세요. 제가 왜 어거지를 부르냐면은
자기들이 선언을 했어. 시험 기간 끝나고 가서 깔끔하게 세 명이서 출게. 기가 막힌 깔끔한 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가 탑이야? 네가 가운데야? 아니야? 댄스 분들, 아 그래 진짜로? 진짜로 얘 혼자 시킬 거야? 그러면 내려가고. 따로따로. 따로따로라고? 이 친구는 혼자 한다. 아, 또 혼자 또 한다고 또 단독 무대를. 너희 같은 애들하고는 한 무대를 설 수 없다.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다. 차이다. 나는 할 수 없다. 약간 그 느낌이거든요 지금. 쌤? 내가 언제 네 쌤이 됐니? 아유 네. 아 대표님 어디 가서 선생님도 하시나봐요? 아 따로따로 하시겠다? 아 가운데로 나와봐. 가운데로 나와봐. 일단 다 가운데로 나와봐. 가운데로 이렇게. 자 순서 정리해봅시다. 일단 내가 잘못 알고 있었어. 너희 세 명에서 한 곡을 할 줄 알았는데 둘이 한 곡을 하고요. 네? 너 혼자 한 곡을 하고요. 예 맞습니다. 너 혼자 한 곡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아우. 순서가 세 곡이 나와. 순서가 지금 내가 말하는 그대로지 순서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자 둘이 어떤 노래? 자기가 피날레 할 때야. 마지막 거다. 마지막을 혼자 해야 한다. 이게 너희들과 나의 눈높이다. 차이다. 클라스. 얘는 공연 좀 막 해왔다 이거야 지금. 아 버스킹에서 좀 흔들어 봤다. 아 좀 흔들어 좋습니다. 아, 이거구나. 두 분이서 어떤 노래 하실 겁니다? 어떤 러시안 룰렛 일단 준비해 주시고요. 네 러시안 룰렛 준비 한번 해주시고요. 너는 뭐 할 거야? 위유. 나타나? 저희가 위유. 뭐 어떤 노래? 그러니까 우선 지금 처음에는 러시안 룰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케이 좋아요. 김영선은 러시안 룰렛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자 이 아리수 글자 보이죠? 아리수 글자 이상으로만 안 나가면 되고요. 이 안에서 하시면 돼요. 여기 다 이렇게 카메라 쳐다보시고요. 친구들의 러시안 룰렛을 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 번만 크게 주시면은 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박수 한번 주세요. 와, 좋았어요. 와.